네. 의원님 안 주무셨어요? 아, 기다렸죠. 방송 보고 있었어요, 혹시?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먼저 김용민 의원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예, 또 이수진 의원님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이수진이었으니까 이거 통과되고, 아유. 이수진이었으니까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할수 있었다. 의원님, 오늘 사실 반대한 의원님들은 대놓고는 없었지만 좀 분위기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이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네, 또 의원님은 또 막말해 버리면 안 되니까. 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이 모든 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제 민주당 원내 국회의원들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우리 지지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이제 제 거의 제일 앞쪽에 앉아가지고 제가 막 진짜 리액션을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아니, 뭐, 지금 셀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발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박수도 크게 치고 막 앞에서 막 고개도 엄청 끄덕끄덕 해주고 막막 이렇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봤지. 의총 발언, 정청 내용은 두 번이나 했다 그러는데, 의원님도 네, 맞아요. 하셨어요? 저는 안 하고 20명이 한 거예요. 발언을? 네, 그래서 들어주고 그분들 얘기할 때 리액션해주고 박수 쳐주고 제다 보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구나,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 조금 반대했던 분들이 찬성하는 발언을 하게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사실 저 사람 반대인 줄 알았는데 찬성하는 발언을 맞아요. 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괜히 나가서 할 필요가 뻔히 없잖아. 아는데 이수진은 찬성인 예, 거를. 그래서 제가 그분 시간도 이제 촉박 이제 너무 없었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면피가 아니라 뭐라고 뭐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아 이제 저번에 반대했는데 찬성한다라는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번에는 뭐 반대했던 분이 이번에는 막 찬성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특히 이제 서른 의원님이 그게 서른 언니 의외더라고요. 서른 의원님이 나가니까 또 어떤 분이 또 나간다고 신경질을 낸 거야. 이제 반대 발언 하는 줄 알고. 근데 나가서서 이게 검사들이 너무 조직적으로 회의까지 하고 저 난리를 치는 거 보니 정말 국회 위에 검찰이 있다. 근데 용서가 안 되니 이제 사월에 빨리 처리하자. 또 아, 이러는 서른 거야. 의원이 직진성은 강하신 분이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오늘 제일 큰 박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사들이 지금 하는 형태가 지금 보니까 국회 위에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하경, 제일 감동 깊었던 발언은 이하경 의원님이 의원님, 잠깐 나가셔가지고. 말 막아서 그러는데 이하경 의원님이 보이지 않는 검찰개혁의 또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전화 몇번 하시고, 오늘도 밥 사주려고 하셨고, 처음부터 계속 지지해 주셨어요. 책도 이하경 의원님, 주고. 여러분도 응원 많이 예, 해주세요. 이하경. 이하경 의원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기는 정말 군부나 이제 국정원에서 고문당할까봐 그 두려움에 항상 공포스럽게 살았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 안 하고 수사 안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검찰이 그런다. 응?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다. 응? 이 검찰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 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엄청 박수를 쳤고. 이야. 또 최강 의원님 나와서 다다다다닥 막, 최강 의원님 저기. 멋있게 얘기했겠네요, 또. 아니, 그 양반 원래 멋있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다른 앞에서 의원님들이 좀 약간 의구심 제기한 거 있잖아. 그걸 막 다다다닥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딱 그, 해설. 바꿔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청렴님 뒤에서, 야, 최강 머리 좋다고. 똑똑하대. 여튼, 이 김용민 의원도 그런 역할을 해줬고, 기동민? 김용민. 김용민. 그 역할들을 해줬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 해야 된다. 응? 그리고 이제 우리 박홍근 원내가, 이게 우리 당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자. 응? 그 다음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거에 당원 투표를 다시 붙여서 당원들의 뜻으로 우리가 쭉 밀고 가자. 그렇죠.
이게 이제 지방선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윤호중 위원장이 물러나라고 했다가 막 훌륭하다고 가서 막 악수를 하고 내가 오늘 막 박홍콩 악수하고 또 막 사진 박강훈 의원님 다 모여서 사진 다시 찍었어 우리. 저도 오늘 하자고. 저도 오늘 얘기 들었는데 우리 그동안 누구죠 윤호중 물러나라 난리를 쳤잖아. 근데 오늘 윤호중 위원장이 나서갖고 해야 된다라고 정청래 의원님이 윤호중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야 오늘 대단해. 이게 다 이해찬 대표의 힘인 것 같아요. 아 이해찬 대표님. 예, 이해찬 대표님이 막 하라고 하시잖아. 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우리 당의 그런 고문이 어른들. 얼마나 좋아. 그리고 민영배 아니 이제 노웅래 의원님이 나와서 또 감동적인 말씀하셨어. 노웅래 의원도 약간 그 언론 개혁이나 이런 쪽에 시큰둥했었는데. 그런데 나가셔서 김대중이었다면 노무현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밀고 갔을 것이다. 응? 예. 이렇게 하더라고. 우와. 그러니까 오늘은 저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지금이라도 한 게 다행이지만. 아니 처음부터 이랬으면 좀 시간. 아니 그렇게 훌륭한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양반들이.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에 희망이 있다 이제. 지지층 결집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또 깨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고문님이 빨리 나와야 된다. 예. 진짜로 이번에 지방선거에 뭐를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된다 그런 분위기. 네, 그리고 그 보궐선거 나와서 국회의원 되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의원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분이야말로 그런 생각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면 그분이 와서 당 개혁을 한번 해줘야 돼. 이게 이 일을 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당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진짜 이수진 의원님이랑 저랑 통화할 때마다 한숨 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당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빨리 하거든요. 빨랐죠. 일주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 예. 예, 그 얘기를 꼭 하고 우리 당원분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는 이제 그거 이 절차는 민주당은 이제 하나 결정이 되면 절차 진행하는 건 잘하니까 예,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꼭 이재명 후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많이 목소리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그게 저기 지금 저쪽 성남이나 분당 쪽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이 나가도 그럼 끝장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계양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리인데 뭐 그게 송영길 자리든 누구 자리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일단 나오셔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돼야지.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그분은. 중앙 정치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수사 막 들어가고 하니까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네. 의원님 많은 분들이 밀렸던 방학 숙제를 한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오늘만큼은 칭찬해 주자. 그러니까 그럼요. 이 분위기를 좀 잘 이어가서 진짜 오랜만에 180석의 힘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오늘 막 서로 껴안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뽑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이거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맞아요. 의원님, 근데 의원님이 보실 때 이제 좀 이제 민주당 안에서만 이제 어떤 그 의견이 취합된 거고 이제 결국은 아까 김용민 의원님들한테도 좀 들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꽤 있습니다. 시간은 없고. 맞아요. 그 의원님이 걱정스러운 거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아까 박강원 위원장님하고는 다 협의가 됐고 이제 법사위원장님이시니까 그렇죠. 빨리 진행을 하기로 했고. 네. 나 문제는 박병석 의장님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회기를 쪼개가지고 임시회를 몇 번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세 번을 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 원대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론 결정까지 하고 당원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박병석 의장님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의원님 이거 꼭 통과시켜야만 우리 지방선거도 같이 하나된 힘으로 싸울 수 있으니까 의원님도 끝까지 긴장하지 마시고 늘 우리
조만간 또 한번 나오셔야죠. 네. 칭찬받으러 나오셔야죠. 여러분을 칭찬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조만간 금요일 날 시간 많이 비워놓으세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예, 언니.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예.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 이수진 후원계좌 신한은행이고요. 100-234-256782 오늘 같은 날은 후원폭탄 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너무 많이 주시면 초선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차고 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차고 있습니다. 네, 원님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예, 더불어민주당 예, 이수진 의원님이셨습니다. 예.